최근 들어 북한을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.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가 매진될 정도라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 중국 방문으로 북한과 중국 밀월 관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단둥역입니다. 매일 하루에 한 편 평양행 기차를 운행하는데 최근 평양행 기차표가 다 매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선일보는 단둥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가 7월 10일 전까지 매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단둥 평양행 열차가 최근 15량짜리로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본 평양행 기차 중 가장 긴 열차라고 말했습니다. 단둥의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기차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하루에 많으면 2,000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평양으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북한 관광도 화랑을 맞이한 겁니다. 이 가운데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외국 CEO들 앞에서 중국은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골드만삭스와 폭스바겐 등 미국과 유럽의 CEO들이 대거 참석한 면담에서 한 말입니다. 시 주석이 전투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이태용입니다.